안녕하세요. 제이스 오리가미입니다. 오늘 적어볼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사신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이거 접는데 이거 유튜브를 보고 접는데 진짜 거의 며칠 걸렸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 그래도 오늘은 한번 존 아카시마께서 올리신 스마일링 이미지를 적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걸 이미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삼각형으로 잡고 펼치고 다시 삼각형으로 다시 잡습니다. 네, 펼치고 이 종이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스크림 접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펼치고 다시 이쪽에도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이쪽도 다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좀 길게 나오실 텐데 그 다음에 이 끝점을 여기에 맞춰 접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 점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펼치시고 여기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점에 맞닿는 선을 하나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건 약간 다르게 접고 나면 여기 이 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좀 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 이 꼭지점에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얼굴 형태에서 조금 다듬어줄 부분이고요.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접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 위쪽을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이쪽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물고기 접게 해줍니다. 이쪽이 눈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다시 올려주셔서 선을 내줍니다.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고 여기 이 아까 접어놓은 선 있죠? 선 있으시죠? 이 선을 여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약간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약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쪽을 이렇게 접어줘야 합니다. 이쪽에서 이쪽만 이렇게 약간 헷갈리네요. 그 다음 이렇게 손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여기 꼭지 좀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한 이건 대충 해도 되는 건데 한 3분의 1 지점쯤만 접어주시면 되고 정확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정확히 하고 싶다면 해도 되지고 다음은 여기를 조금만 접습니다. 한 이만큼만 접습니다. 뭐 이거 접는 데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이 정도처럼 거의 다 이걸 접어주시면 됩니다. 위로 거의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사각주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눈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되게 큰 사람처럼, 눈이 큰 사람처럼 하고 싶으시면 이걸 많이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접으시고. 눈이 작았으면 하는 분들은 조금만 접으시면 되고. 전 중간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존 아카시마가 여기 눈이 그냥 이게 이 모양이 아닌 하트 모양인 것도 올렸으니 유튜브에 좋은 아카시마 쳐서시면 나옵니다. 자, 약간 이건 약간 귀신 느낌이 나는데 이제 얼굴 형태를 접어줘야 합니다. 여기 중심을 잊었을 텐데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예쁜 얼굴 형태가 나오는데 뒤집어주시고 접은 만큼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뾰족하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뾰족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접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만 접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금만 접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주시면 이제 얼굴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제 다 뿜어주셔야 합니다. 약간 뒤에만 보니까 비율이 안 맞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해피페이스 존 아카시마가 장착한 해피페이스 이미지 다 접었습니다.